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20분경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당시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오죽,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까지 무수히 많은 나라의 군대가 파견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우리는 참전용사라 부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전쟁 참전용사들을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대생 미참전병사가 그린 한국전쟁 그림이 전쟁 이후 70년 만에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20대였던 미대생 출신 미군 참전용사 로저 스트링햄의 그림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한국전쟁유업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로저 스트링햄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도 틈날 때마다 강원도의 산과 풍경 그리고 미군 동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는데요. 특히 전선에서는 종이를 구하기 힘들기에 맥주나 치약과 비누 등 보급품 상자를 뜯어 연필로 그렸고 그의 작품들은 백병전과 참호전, 폭격기와 추락한 전투기, 그리고 야간 순찰 및 병사들의 이동 등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라고 밝혔으며 특히 인천에 내린 뒤 건물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해변에서 갯벌을 걸어 이동하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그로부터 벌써 70년이 넘은 옛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꾼다. 죽은 동료들을 찾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등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원주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 귀환을 거부하며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우리 한국군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힘써주었고 그의 노력에 우리는 당당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마움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전쟁에 나섰고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카투사연합회는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몰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세워지는 추모의벽 건설 기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한 보훈처는 지난 2일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과 터키 그리고 남아공을 방문 중인 보훈처장이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피갈 연회장에서 참전용사 및 후손과 한인단체장 등을 찾아가 감사만찬 및 기념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육나 채널의 육나님의 영상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나님은 미국 스벅에 한국 참전 용사가 오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한 손님이 다가와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고 주문을 받으며 손님을 쳐다본 그녀는 손님의 모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님 몰래 자신의 카드로 커피 값을 계산했고 이후 커피를 전달하면서 저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참전용사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참전용사는 감사하다 라며 반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유튜브 및 SNS 등으로 퍼져나갔고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이 진짜 감동받았다. 커피도 고마웠겠지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며 육나님을 응원하는 반응과 또 한쪽에서는 육나님처럼 어디 사는 누구신지 영상의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저 또한 댓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 인사 드린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있었던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말고 갑자기 멈춰선 꼬마 아이 둘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전 세계는 감동받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벌어진 메소디스트 묘지에서는 참전 용사인 찰스 에버렛 요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군인 깃발이 올라가는 동시에 찰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홍곡이 막 시작되려던 찰나였다고 영상을 올린 자키 혼바하는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아이들이 즉시 멈춰섰고 짧은 묵념을 한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자키는 사진을 올릴지 말지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결국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 매체들이 두 꼬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아이들은 당시 9살이던 레인 무디와 크리스티아누 바라하스였고 둘은 찰스와 어떠한 인연도 없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한 그들의 한마디는 전 세계의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는데요. 매체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군인들이 보여서 멈췄다. 그저 존경심을 표하고 싶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해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네티즌들은 정말 멋진 아이들이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나날을 보냈다. 난 지금 이후로 저들을 본받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나라의 품격을 올리는 행동이고 너무 멋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같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감동받았다는 식의 반응을 작성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전용사들의 예를 표하고 있다. 중국만 빼고 말이지.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 중국인들은 그 전쟁에 한국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냥 중국이 중국한 건데 뭐 대수롭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저 젊은 친구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줘 고맙다는 감사를 표했다는 점에 한국에서 얼마나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아.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인들은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신은 매우 친절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어요. 이 영상 하나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다고 해야 할 일을 대표로 감사 인사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씨와 친절함이 가득한 분이란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한국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까지 우린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전용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분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난 그보다도 저렇게 손님이 쉬지 않고 오는데 일일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좋은 일까지 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넬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심을 느꼈고 저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와도 힘든 기색 없이 응대하시는 점과 더불어 그런 와중에 이런 좋은 일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참전용사를 대하는 모습에 난 감동받았어. 미국인으로서 바쁜 생활에 치이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정말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